이번 에피소드는 16장입니다. 페어리스 컨커런시예요. 컨커런시 그냥 컨커런시가 아니고 페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컨커런시가 가지고 있던 컨커런트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기도 하고 패러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기도 하죠. 서로 의미는 좀 다릅니다만은 일단 같은 의미로 여기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까지 언어들은 되게 컨커런시가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태생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일단 러스트 프로그래밍 언어는 잘 해결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실제 그럴지 안 그런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16.1이죠. Using thread to learn code simultaneously. 일단 뭐라고 해야 되나, 스레드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보죠. 밑에 예제를 쭉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있고 자 복사를 해서 실제 동작하는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조예요. 보시면 스레드의 스폰, 스레드는 어디서 가져왔느냐니까 스탠다드에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스탠다드에서 타임 듀레이션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스레드 스폰 해서 클로즈가 하나 들어있죠. 클로즈가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는 또 스레드와는 상관없이 메인에서 포루프가 하나 동작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속에 보니까 한번 출력하고 그때마다 1ms씩 슬립을 하는 거예요. 1000분의 1초죠.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실행을 시키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상당히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컨커런시는 이거 여러분들이 계속 이 조작을 해보시면서 제가 설명하는 내용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조작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 재밌는 것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스폰 나오고 메인 나오고 스폰에서 한번 나왔죠. 그리고 메인, 그리고 스폰, 메인, 스폰, 메인, 스폰, 메인 이런 순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뭐 컴퓨터에 따라서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에 따라서 CPU에 동작하는 메커니즘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자기 컴퓨터를 하더라도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1ms, 1ms 이게 그러니까 두 개의 스레드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메인 스레드가 먼저 동작을 하고 그리고 스폰이라고 하는 것은 알을 깐다, 부화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메인 스레드 외에 별도의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서 그 스레드에서 이 전달된 클로즈를 실행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이렇게 한번 보죠. 이번에는 좀 코드를 좀 바꿨습니다. 뭐가 바뀌었나요? 이번 핸들이라는 거 뒀어요. 핸들이라는 거 두고 그리고 핸들 조인 언랩하고 언랩은 뭘 하는 건지 것인지 아시죠? 핸들에서 이제 조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조인을 불러들었는데 그러니까 스레드 스폰에서 만들어진 어떤 뭔가 데이터에 조인 메소드를 호출한 거예요. 그래서 호출하게 되면 뭐 다른 것 없이 나중에 우리가 이 구성을 다 볼 겁니다. 조인 메소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 볼 텐데 일단 얘는 이게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전과 달리 어떻게 되나요? 1부터 해서 쭉쭉쭉쭉 해서 메인 스레드까지 하고 그런 다음에 남아있던 것들 쭉 6, 7, 8 스폰 스레드에서 다 정리를 하고 있죠. 그죠? 만약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없으면 얘는 1부터 10까지이고 그죠? 그냥 얘는 필요 없겠죠. 여기서는 1부터 10까지 있고 여기는 1부터 5까지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고 메인이 끝나면서 빠져나와버리게 되죠. 그죠? 스폰이 스폰된 스레드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근데 기다리게 하는 것이 요구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구조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른 코드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핸들 조인이 위에 있어요. 위에 있고 그리고 메인이 여기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떨 것 같나요? 한번 실행하기 전에 어떻게 동작할지 잠시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스폰된 것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메인이 실행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한번 나오고 그런 다음에 핸들 조인 언랩하게 되면 얘는 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그 메인을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핸들 조인의 역할입니다. 이걸 순서로 바꾸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여러 가지로 조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close with move close입니다. 이거는 지금 동작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지금 error가 떴어요. 뭐라고 떴나요? close may outlive the current function, but if follows by
which is owned by the current function. 그러니까 current function은 main이에요. 그리고 얘는 spawn된 겁니다. 얘가 얘의 수명이 이 여기 current function의 수명보다 더 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 하니까 지금 이런 에러가 지금 넣은 에러가 보이지 않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보시면은 어떻게 됐나요? 여기서 드롭해서 v를 드롭해 버렸죠. 그죠? 물론 이제 우리 드롭을 임플멘트 했다고 가정합니다. 지금은 현재 뭐 임플멘트 돼 있는 것이 딱히 없 아니죠. 지금 이거는 임플멘트 안 하더라도 디폴트로 들어 있습니다. v.drop 했을 때는 안 되죠. 자, 어쨌거나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핸들에서 얘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죠? here is vector 해야 되는데 메인에서 드롭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죠? 얘는 중간에 공중에 붕 떠버리게 되죠.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중단되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스레드의 수명과 메인의 수명, 그래서 메인에 있는 이 데이터의 수명 간에 서로 매칭을 시켜줄 필요가 있죠. 그리고 매칭 시켜주는 방식이 무브입니다. 무브 하시면은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무브 잘못 넣었네. 여기 무브가 아니라 여기 무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의 소유권이 넘어오게 돼요. 따라서 얘는 드랍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에러가 되어 있죠. 어떻게 되느냐니까 move the value 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게 안 뜨게 하는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안 뜨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니까 얘가 데이터가 넘어갔는데 넘어간 상태에서 얘를 좀 호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앞에 엔드를 붙인다 하더라도 역시 안 되죠. 방법은 이제 클론을 시켜야 되는데 클론을 굳이 하는 거는 그렇죠. 그것도 위에서 클론을 시켜서 만들어 두고 그런 다음에 익스플로이 될 텐데 한번 어떻게 이걸 살리는 방안이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예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번에는 벡터가 있고 여기 방금 제가 했던 그거네요. 무브와 한 거죠. 드랍이 있는데 드랍을 살리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없어요. 근데 혹시 모르죠. 그런 방법이 있을지. 자, 이게 스레드입니다.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이렇게 설명도 이게 스레드구나 넘어가지 마시고 이 다양한 데이터를 조작하면서 데이터를 바꿔가면서 한번 이렇게도 만져보고 저렇게도 만져보시기 바랍니다.